제시카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29일 소속사로부터 소녀시대를 나가달라는 퇴출 통보를 받게 됐다. 이 얘기가 되게 슬픈데, 어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, 힝! 그런데 전화가, 왜 무슨 일 있어? 어떡해. 그래서, 왜, 어떤, 무슨 일 있어? 그러니까, 제시카 소녀시대 탈퇴한대. 이러는 거야. 여기 송도에 사는 37살 소원 일기 송도 아저씨의, 뭔가 그런,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. 되게 슬퍼하더라.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는 진정한 소덕이라서 그 이제 제시카도 안타까워하고 소녀시대도 안타까워하고 그렇지만 둘다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진정한 팬의 모습인데 어쨌든 나한테 와서 힝 어떡해 소녀시대 제시카 이렇게 되게 속상해했었어. 그래서 어구 그랬어 제시카가 그랬어 그랬더니 흥. 근데 뭐, 그 얘기 되게 막 아쉽긴 한데 둘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. 그쵸? 나도 다 소녀시대 다 좋아하는데. 후, 소녀시대 화이팅입니다.